나의 강점. 상어의 강점은 단연 이빨입니다. 상어의 이빨은 평균 300개라고 하고요. 평균 7개에서 8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상어가 아무리 물어뜯어도 이빨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죠. 상어의 강점이 이빨이라고 한 이유는 단지 이빨이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어는 이빨이 빠져도 다시 새롭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물어뜯다가 앞열의 이빨이 상하고 빠지면 뒷열의 이빨이 2-3일 내에 대신한다고 해요. 상하고 빠져도 다시 생겨나고 평생에 많게는 수만 개의 이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상어의 강점을 생각하면서 나의 강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강점은 내가 잘하는 무엇이라기보다는 상하고 부러지고 뽑혀도 다시 생겨나는 상어 이빨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 아닐까요? 미가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